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예인입니다. 오늘은 비 오는 화요일입니다. 뉴스부터 몇 가지 챙겨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부터 주민센터와 은행 창구에서도 긴급 재난지원금 신청을 할 수 있게 됐죠. 그런데 오부제인지 모르고 오거나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이 대신 오는 경우에 세대주 위임장을 가져와야 하는데 헛갈린 사람들이 많아서 곳곳에서 혼란이 적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미 지급된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해서도 소상공인과 영세사업자를 살린다는 당초 취지와 달리 외국계 대형사업자와 사치품 등 엉뚱한 곳에 소비되고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태원 클럽에 갔다가 코로나19에 감염된 베트남 국적의 남성이 부천에 있는 나이트클럽하고 노래방을 다녀온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술집도 여러 곳에 가고 대중교통도 자주 이용했다고 그러는데 현재 방역당국은 나이트클럽 방문자 파악과 함께 이달 9일 오후 8시 30분에서 10일 오전 4시 50분까지 나이트클럽을 방문했던 시민은 검체 검사를 받아달라고 거듭 당부를 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 이제 내일 등교해서 수업을 받게 됐죠. 서울시 교육청에 따르면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은 내일 등교하는 거고 고등학교 1, 2학년 학생은 격주로 등교하고 중학생과 초등학생은 주 1회 이상 등교하며 유치원생은 원격 수업도 수업일수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랬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날씨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 비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나 강한 바람과 함께 천둥, 번개를 동반해 다소 요란스럽게 내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비는 오후부터 밤 사이가 돼서야 서서히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강원 영동은 모레까지 비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서요. 비로 인한 피해 없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또 오늘은 비의 영향으로 대기 상태가 대체로 청정하겠습니다. 다만 도로가 미끄러운 곳 많겠고요. 특히 강원 산지를 중심으로는 안개가 짙게 끼는 곳도 있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기온 보시면 오늘은 비가 내리면서 다소 쌀쌀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아침 최저 기온 10도에서 15도, 한낮 기온은 14도에서 22도 예상되니까요. 옷차림 든든히 하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5월 19일 화요일 행복한 아침 지금 시작합니다. 요즘에 계속 비가 오는데 이 비가 봄비 맞죠? 봄비인 잘 모르겠어요. 근데 장마비처럼 내려 비가. 그죠? 네. 이상해요. 요즘에 저 백두산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백두산이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백두산은 네. 뭐 산이잖아요. 백두산 뭐 이러고 건배제하고 그러더라고요. 건배제? 아, 이거 약간 백화점에서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요. 백두산 주세요. 그런 의미인가? 아시겠어요? 왠지 차박사님 아실 것 같아요. 아니 이게 주로 산에 다니는 분들이 하는 건배제예요. 백두산 이러는데 저는 산을 다니지 않아서 잘 모르겠네요. 제가 이렇게 건배제라 그래서 한번 만들어봤어요. 예, 예. 어떻게요? 백세 넘어 후회 말고 두 두말 없이 건강 챙겨? 산 산신령처럼 살아보세요. 너무 길다. 그런데 기니까 백두산 이제 기니까 이 백이 뭐냐면 백세까지 두 다리로 걸어서 산에 오르자 뭐 이런 거래요. 그러니까 그만큼 건강하게 살자 이런 거죠. 좋은 뜻이네요. 네. 그러니까요. 백세까지 무병장수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방법만 알면은 바로 그냥 노벨상 드릴 텐데 말이죠. 그러니까요. 그 비법 알면 노벨상 받을 텐데. 이미 받으신 분이 계세요. 장수의 비결을 밝혀내셔서. 진짜요? 그래요? 노벨상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건 검증이 된 비법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이게 21세기 블루투라고도 불리는데 사실 뭐 진짜 풀은 아니고요. 우리 몸 속에 있어요. 노화 방지의 키. 아, 있어요? 어? 우리 몸에? 그럼요. 다 가지고 있어요. 면역력, 우리 얘기하는 면역력. 아, 그렇게. 아, 그거 아니에요? 약간 모호한 개념이 아니고요. 네.
명확하게 몸속에 딱 가지고 있는 텔로미어예요. 텔로미어. 부럼져 있어요. 텔로미어. 어렵죠. 텔로미어 되게 진짜 처음 들어봤네요. 저도요.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형질을 띠고 우리의 각각의 특성을 띠면서 살 수 있는 건 염색체가 있어서잖아요. 네. 염색체가 이렇게 다리가 연결이 돼 있는데 제 그 그림 보시면 제 끝에 염색체 가장 끝에 붙어서 염색체 자체를 보호해주고요. 이 안에 담겨있는 DNA가 손상되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해줘요. 제일 끝에 붙어있기 때문에 텔로미어라고 하는데 사실 세포 분열을 계속하면 할수록 저 텔로미어가 점점 짧아진다는 걸 발견한 거죠. 그러면 분열을 계속하다 보면 결국은 텔로미어가 다 닳겠죠. 네. 그럼 그때부터는 더 이상 염색체 보호가 되지 않으니까 결국은 복제를 멈춰서 세포가 사멸을 하게 되는 거예요. 세포들이 죽으면 노화가 발생을 하는 거니까 결국 노화라는 건 텔로미어의 결정이 된다는 거죠. 좀 어렵잖아요. 네. 표정 보니까 뭐야. 근데 이제 쉽게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제 생각을 해보실 때 운동화끈 있죠. 네. 운동화끈을 상상해 보시면 돼요. 운동화끈을 염색체라고 생각하시고 운동화끈에 보면 뭐가 있죠? 작은 플라스틱으로. 아, 마지막. 그렇죠. 네. 그런데 새 운동화끈은 이렇게 단단하게 고정이 돼 있는데 운동화를 오래 신다 보면 네. 끝부분이 계속 닳아요. 그렇죠. 아. 그러면 운동화끈 자체가 손상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 플라스틱 부분이 바로 텔로미어입니다. 아. 그래서 이 텔로미어가 이렇게 닳게 되면 결국 세포가 이렇게 손상되고 수명이 다하기 때문에 이렇게 수명도 다한다는 예. 이론인데 이게 2009년 이제 미국 의학자들에 의해서 노벨 생리학상까지 받은 거고요. 이게 세포 수명, 또 인간의 수명, 또 노화까지 결정진다는 중요한 이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이 텔로미어를 분석하면은 이 세포가 언제까지 분열이 되는지, 그렇죠. 내 수명이 언제까지인지, 언제까지 살 수 있는지 이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생명 과학자들이 실제로 이 인간의 텔로미어를 분석을 해본 결과 사람들은요. 이 유전학적으로는 120년 정도를 살 수 있게 설계가 되어 있다고 해요. 이상하다. 근데 우리 평균 나이가 83세 정도 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럼 한 37년 어디 갔습니까? 37년이 짧아진 이유는 우리가 네. 그만큼 잘못된 생활 습관을 가지고. 아, 그래요? 그렇죠. 근데 역으로 남은 37년을 연장할 수 있는 키가 또 있어요. 그건 역시 우리 몸속에 있는데요. 바로 근육인 거죠. 그래요? 네. 왜냐하면 사실 요즘 기대 수명이 계속 연장이 되면서 다들 노후 대비해야 된다. 이제는 꼭 노후에 대해서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건강학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가장 든든한 노후 대비는 근육량을 늘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근육량을 늘리는 게 만만한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점점 나이가 들수록 근육 키우려면 온몸이 쑤셔. 네. 쉽지 않죠. 네, 그래서 오늘은요. 노년에도 쉽게 근육 키우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연예계에 많은 분들 아실 거예요. 자칭, 타칭 최고의 근육 미인이시기도 하고요. 뿐만 아니라 모든 중장년층 여성들의 워너비도 한 분을 스튜디오에 직접 모셨습니다. 어떤 분인지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네, 배우 최완정 씨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뭐 언제나 에너지가 넘치세요. 아, 네, 감사합니다. 사실 이전에도 저희 스튜디오에 한번 모셨었잖아요. 네네네. 그때나 지금이나 너무 멋있으세요. 그러니까요. 아, 죽을 것 같아요. 관리하느라. 아니, 저번에 나오시고 이렇게 요번에 다시 나올 때는 전 또 요번에 섭외 명단에 있을 때 딱 보고서는 아, 요번에 확진자로 나오시는구나. 확 쪄가지고 나오시는구나 생각했는데 네. 그대로신 거 보고 너무 신기했어요. 그러게 뭐 이렇게 힘드나 저렇게 힘드나 네. 아파서 힘드나 관리하나 힘드나 똑같을 것 같아서 이왕 힘드는 거 관리하면서 이렇게 반갑게 맞아주실 것 같아서 열심히 노력하고 네 있었습니다. 이게 그냥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노력한 만큼 이 몸이 딱 보여지는 건데 근데 이렇게 최현정 씨처럼 관리를 잘한 분들 보면 젊었을 때부터 관리가 돼서 꾸준히 관리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네네. 근데 50대 때 관리를 시작해서 이렇게 유지하시는 거라면서요. 그렇죠. 제가 작년, 재작년부터 한 거죠. 네. 그러니까 51살부터 해가지고 하는데 뭐 쉽지는 않았지만은 네.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리 힘드나 저리 힘드나 노력해 보니까 훨씬 이게 좋고요. 어. 그러니까 피곤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렇게 칭찬들을 많이 해주시고 에너지가 많이 또 상승이 돼갖고 네.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50 넘은 분들 뭐 나이 먹어서 나는 이제 됐어. 네. 뭐 이왕 나이 먹은 거 그냥 살지 뭐 이리 죽나 이러는데 맞아, 맞아. 아니에요. 달라질 수 있고 충분히 달라질 수 있고 저처럼 노력하면 누구나 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다 분발하시고 화이팅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아 진짜 늘 이렇게 화이팅이 넘치세요. 그리고 네. 심지어 몸에 걸치신 건 거의 다 본인 생산하셨어요. 아, 직접 만든다고? 네, 아시아 챔피언 이것도 본인이 네. 만드신 건데. 네, 이것도 제가 만들었고요. 네, BTS 대회, 네. BTS 대회 해가지고 챔피언 먹으신 거죠? 예, 불도 들어와요. 불도, 아, 불도 들어오고 제가 오늘 의상도 네. 제가 그 힘내라 화이팅해서 네. 하고 건강감리 컨셉으로 또 다 만들었어요. 네. 반짝이도요? 네, 이 반짝이는 안 만들었습니다. 틈새를 네, 놓치지 않으시는 훌륭한 진행자입니다. 아, 근데 네.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네. 50대가 넘으면 이제 네. 50대 들어가면 아유 됐어. 포기하시죠. 살던 대로 살아 이러는데 네, 네. 그 생각이 전환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맞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우울증도 좀 겪었고요. 이제 뭐 누구나 아시다시피 연기자들 또 연예인들은 비정규직 이래갖고 항상 네. 불안해요. 내가 네. 이제 일이 떨어지면 어떡하나 그래도 아이가 성장기에 있는 분들은 더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교육을 시켜야 되니까. 네. 근데 이제 불안하고 이런 거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불안함을 맞아가지고 폭식하고 불면증 오고 했는데 정말 우연히 제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는 거는 일단 제 몸을 이렇게 보는 순간 갑자기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해서 무조건 계단을 올랐죠. 계단을 올랐는데 그게 뭐 지금은 뭐 엊그저께는 한 240층도 했어요. 근데 매일매일 100층을 그냥 쉽게 그냥 20층 아파트를 뭐 5번, 6번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이렇게 이뻐지고 몸이 좋아지고 또 19살 때 옷도 맞고 그러니까 신이 나기 시작했는데 근데 계기가 된 거는 이제 몸이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에이. 근데 이제 그런 생각들을 다 하셔야 될 게 뭐냐면 장수잖아요. 네. 120세 시대니까 네. 조금만 관리하시고 생활 속에 있는 생활체육, 네. 생활운동을 하시면 저처럼 건강해질 수 있으십니다. 그러니까 그때도 얘기했듯이 네네. 이렇게 몸을 만드는 비결이 계단 오르기였어요. 네네네, 맞아요. 근데 전에는 몸이 이렇게 좋지 않았을 때하고 네네네. 지금 근육량이 이렇게 많아졌을 때 네네. 근육량이 많아지니까 뭐가 몸의 변화가 어떤 게 있어요? 보는 거 외에도 건강의 비결이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이제 나이가 50대니까 네. 갱년기가 왔을 거 아니에요. 네. 저번에도 나와서 말씀드렸지만 정수 씨가 갑자기 미웠다가 갑자기 이뻐 보였다가 저는 웬만하면 잘 안 미워지는 아니 근데 그런 기복이 없어졌고요. 그리고 뭐 그 계절 변화에 있어도 감기 기운이 있어도 금방 낫고 그다음에 피로감이 덜하고 잠을 일단 꿀잠을 자요. 저는 잠을 못 잤어요. 잠 못 자고 뭐 예민해지고 그랬는데 운동하고 난 뒤에는 그렇게 잘 잘 수가 없고 그리고 이제 제가 화이팅이 원래 조금 있었는데 지금은 더 많아졌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왕 사람 대면하는 거 화이팅 있는 사람 만나는 게 좋지 뭐 다 죽어가는 사람 만나는 거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러니까 운동하면 이렇게 변화된다는 거. 예,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확실히 이렇게 화이팅 넘치시잖아요. 옆에 있으면 같이 에너지도 받아가지고 그렇죠. 네네. 같이 기운도 나고 좋습니다. 그리고 확실히 근육이 있으니까 덜 아플 것도 안 아픈 것 맞아요, 같고 맞아요. 아니 그리고 덜 피곤한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운동하면 지금 얘기하신 효과들이 다 맞아요. 그만큼 근육이 정말 중요하다는 건데 사실 근육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수면 연장의 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의 수명을 연장할 수 있다는 건 정말 다양한 건강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하나 말하는 것보다는 근육이 줄어들면요. 일단 사망하거나 요양병원에 입원할 확률이 정상인 경우보다 5배 이상 증가해요. 이 정도면 이제 다 모든 말을 정리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근육이 이제 줄어들면서 노년층이 이제 정말 두려워하는 뭐 골다공증, 또 뭐 당뇨, 심혈관 질환, 암, 또 비만 이런 다양한 이렇게 만성 질환 환자가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만성 질환도 문제고 또 합병증도 문제인 게 이렇게 근육 감소와 관련이 있는데 이 근육 감소를 단순하게 노화와 관련이 있다라고 치부하지 않고 요즘은 다양한 만성 질환 때문에 이 근육 감소를 질병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거기다가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보면 헬스장 가면 유산소 할 줄 알고 가는데 웨이트 시키더라고요. 그쵸. 근육이 있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 있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근육이 많으면 기초대사량이 올라간다. 반대로 근육이 줄어들면 기초대사량이 줄어들어서 살이 더 잘 찌게 된다라는 거는 흔히 아시는 이제 상식이 됐는데요. 자, 그런데 우리가 근육이 좀 빡빡하게 있다가
조금 빠지기 시작하면 잘 몰라요. 야. 왜냐하면 그 빈틈을 지방이 이렇게 메꿔놓거든요. 아. 그러다가 내가 좀 이제 배도 좀 나오고 근육도 약간 말랑말랑해진 것 같다라고 느낄 때 좀 늦은 거예요. 아. 그럼 이미 이제 그 근육 사이에 마블링들이 끼어가지고 그게 또 염증도 유발하고 그와 더불어서 뭐 고지혈증, 뭐 고혈압 이런 것들이 연쇄적으로 유발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근육은 절대 처음부터 빵빵하게 유지하도록 노력하실 게 필요합니다. 그러면 우리 몸에 근육이 어느 정도 있을 때 이렇게 빵빵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까? 빵빵한 상태보다도 적어도 네. 근육량이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본인 체중의 40% 이상은 있어야 되고요. 여성분들도 35% 이상은 있어야 내가 네.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제 체중이 74kg이니까 한 근육량이 한 30kg 정도 있어야 되는데 이거 뭐 떼서 달아볼 수 있는 것도 아닌 거. 30kg 될라나 모르겠네. 이거 어떻게 만들어야 돼요? 글쎄요. 우리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그 정도 가지고 있을까? 뭐 없을 것 같아요. 민영 선생님은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평소에 운동 많이 하시고 물론 있으실 거고 네. 저는 지금 바지가 좀 조이면 살이 여기로 흘러요. 이거 요거 안 될 것 같고 한동아 선생님은 살짝 웃으면서 자신 있어 하시는 거예요. 저도 고개가 지금 45도로 자 그럼 차영란 선생님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탄탄하게 근육 만드는 비법이 뭔지 영상으로 확인하죠. 오늘의 주인공을 만나기 위해 찾은 곳. 안녕. 몇 년 만이야. 언니. 언니. 여전히 예쁘니. 안녕하세요. 다둥이마. 네, 여기는 우리 또 필라테스의 신 양정원 씨고요. 네, 여기는 또 우리 다둥이마. 네, 박여원 씨고요. 안녕하세요. 네, 또 우리 정가은. 안녕하세요, 정가은입니다. 민여, 살충사예요. 맞춰야지, 맞춰야지. 민여, 살충사예요. 대한민국 힘내라! 화이팅! 코로나19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데 제가 어떻게 뭐 도울 방법이 없을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가 제가 지금 마스크 기부를 하고 있는데 취약계층이나 또 필요하신 분들한테 기부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또 화이팅을 주려고 또 이게 다 화이팅 하는 친구들이에요. 뭐 안 지는 얼마 안 됐지만 정말 파이팅 하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지금 흔쾌히 또 이렇게 와주는 친구들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정말 기쁜 마음으로 왔습니다. 네. 그동안 많은 스타들이 동참, 선행 릴레이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한부모 가정단체에 마스크 기부를 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이렇게 해피바이러스를 전하는 그녀에 대한 동료들의 생각은 어떨까요? 원래도 긍정적이었고 에너지가 넘쳤지만 지금 더 에너지가 넘치시는 것 같아요. 언니를 보면 되게 빛이 나고 이 결과가 있으려면 얼만큼 많은 노력을 해야 되는지 너무 잘 아니까 더 대단한 걸 알겠고 정말 많이 응원하고 어떤 일이든 다 함께하고 도와드리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있어요. 선행뿐 아니라 알고 보면 그녀는 자기관리에 철저한 것으로 유명 때문에 그녀의 건강 비결은 모두의 관심사입니다. 언니가 다년간 운동을 하면서 언니가 또 터득한 방법도 그렇지 정원이가 알 수 없는 전문가가 아닌데 비전문가인데 약간 더 믿음이 가고 따라할 팁 같은 거 좋은 거 뭐 알려주세요. 그게 이제 노래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노래요? 왜? 노래하면서 살을 뺀다고? 노래로 살을 뺀다고요? 제가 다 비 호 트 이런 식으로 해서 그게 발성이에요. 아니 그게 언니 그게 다이어트와 관련이 있다고. 그럼요. 왜냐면 이 호흡을 끌어내면서 업이 되면서 복근에 힘을 딱 주면은 뱃살에 도움이 되니까 제가 코. 자, 우리 전문가 입장에서 네, 전문가 입장에서 도움이 될까요? 사실 그냥 목만 써서는 이게 전혀 도움이 없지만 그렇지. 정말 코어를 생각하면서 몸을 이렇게 운동할 때도 배임 주세요. 아! 이렇게 줄 때가 있어요. 그것처럼 빠시야!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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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그렇지, 그렇지. 4, 2, 5, 2. 잘했어요. 네, 옷 벗고 왔어요. 2, 배와 관략근 힘을 딱 주고 다다다. 네네. 이렇게 배를 손바닥으로 이렇게 어어어어 이렇게 서줘요. 그럼 이렇게 하자. 시작. 다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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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행복인 것 같습니다. 발성 다이어트 방법으로 탄력 제대로 받은 4인방. 다이어트 핑계 대지 마. 매일부터 핑계 대지 마. 오케이. 다이어트 안 하는지
앞에서 얘기하는데 수익은 4등분. 진짜로. 아니 나한테 생각해. 무슨 일이 있으면은 무조건 대가가 와야지. 밥 먹으러 간다. 자, 흥겨운 다이어트 댄스가 끝나고 한적한 오후. 이번엔 어딜 또 그렇게 열심히 가시는 거예요? 아, 제가 하루에 꼭 빼먹지 않는 스케줄 중에 하나예요. 네, 운동하는 스케줄과 제가 저한테는 없어서는 안 되는 소중한 분을 만나러 갑니다. 서로를 반갑게 맞이하는 두 사람. 그녀의 가장 소중한 사람은 바로... 제가 정말 친구로 아끼는 분이죠. 네, 저희 안녕하세요. 딸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딸과 함께 할 운동은 남녀노소 모두가 따라할 수 있는 계단 오르기. 특히 근력을 키워야 하는 중년 여성들에게 하체 근력을 키우는데 이만한 운동이 없다죠. 개운하지? 그래도 오늘 바람이 좀 부니까 괜찮다. 바람 안 불었으면 힘들어? 나 중간에 간다 그랬을 거야. 아, 진짜? 시간이 맞으면 엄마가 이렇게 강제로 저를 끌고 오시는데 좀 힘들죠 사실. 근데 하고 나면 좋다는 걸 저도 분명히 알거든요. 근데 너무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잘 안 하지만 이렇게 엄마랑 같이 자주 하려고 마음만은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계단 오르기만큼 좋은 운동이 없다고 말하는데요. 때문에 평소 틈틈이 계단 오르기를 실천하는 중. 저 계단 오르기 하고 있고요. 지금 120층 올라가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하니까 땀이 쫙 나서 너무 좋고요. 역시 계단 오르기는 저한테는 딱 맞는 운동인 것 같습니다. 계단 오르기는 빨리 걷기보다 2배 이상 칼로리를 더 소비할 만큼 운동량이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바른 자세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계단 올라갈 때는 이렇게 이 면이 계단 면에 다리가 다 발이 다 닿게 노력해야 돼. 표면에 초보자들은 닿는다 생각하고 전체 표면이 닿을 수도 있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야. 발바닥을 계단에 반만 걸친다거나 한 번에 두 칸씩 오를 경우 관절에 무리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한 가지 알려드리고 싶은 게 내려올 때는 절대 계단을 사용하시면 안 돼요.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시면 좋은데 부득이하게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가 없는 데는 옆으로 내려가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그게 무릎에 손상이 없거든요. 계단을 내려올 때 하체 관절에 과도한 하중으로 무리가 갈 수 있는데요. 이렇게 옆으로 내려갈 경우 하중을 분산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어느덧 정상에 오른 모녀. 우리 집은 저쪽이겠네. 이렇게 고생해서 올라오니까 어때? 경치는 진짜 좋네. 최고지? 야, 운동으로 쌓인 피로를 싹 날려주겠는데요. 와, 너무 좋다. 일단 산에 올라가면 어렸을 때 엄마가 항상 야호를 했거든. 근데 야호하는 사람이 없구나. 아니, 여기 뭔가 그런 산 같지가 않아서. 아니, 근데 야호 안 하나요? 아니, 해도 되는데. 해볼게. 아니야! 야! 아니야! 금강산도 식후경이라 딸과의 운동 데이트로 출출해질 시간. 또 운동 후에 먹는 밥이 꿀맛이라지요? 평소 사 먹는 것보다 직접 싼 도시락을 선호한다는 그녀. 오늘의 메뉴가 궁금합니다. 엄마 엄청 준비 많이 했네. 짜잔! 한눈에 봐도 건강식단! 이거 뭐예요? 이거 엄마 유부초밥을, 유부도 두부잖아. 근데 이 유부초밥의 밥이 잡곡밥이야. 근데 잡곡밥만 넣지 않았어요. 두부를 으깨서 잡곡밥하고 믹스를 한 다음에 유부초밥에 넣는 거야. 두부를 푸는 두부. 샐러드도 그냥 샐러드가 아닙니다. 여기저기 다양한 식재료들이 보이는데요. 일단 치즈가 두 가지고요. 견과류 넣고요. 그다음에 크림벨리 넣고요. 한꺼번에서 단백질과 섬유소를 섭취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어요. 뭐 캐슈넛 넣네. 내가 캐슈넛을 제일 좋아해. 맞아. 맛있어. 이런 얘기 하긴 좀 그런데 내가 했는데 정말 맛있다. 진짜 맛있다. 아니 그런데 식사를 마치고 마시는 물이 좀 특이합니다. 이 물을 마시면은 단백질 섭취도 되고 또 갈증도 해소되고 어느 정도 포만감도 있어 갖고요. 다이어트 도움도 될 뿐 아니라
다른 단백질을 섭취 안 해도 돼요. 그래서 저는 항상 필수로 가지고 다닙니다. 어허, 수시로 챙겨 먹는다는 이 물의 정체는? 이게 단백질 물이에요. 단백질 물이라고요? 아, 그러고 보니 틈틈이 마셨던 게 바로 이거였군요. 솔직히 이제 오늘은 딸내미도 이제 만나고 또 남산 구경도 하고 운동도 하려고 조금 서둘러서 준비를 했는데 정말 정말 못할 시간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 물 하나가 해결이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께 전하는 건강미녀 최완정의 한마디. 이제는 100세 시대가 아니라 120세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건강관리를 하고 아주 조금만, 아주 1%만 신경만 쓰면요. 진짜 정말 건강한 삶. 몸이 건강해지면은 마음도, 정신도 건강해진다고. 여러분 모두 파이팅입니다. 파이팅! 요즘은 정말 운동하기 좋을 때거든요. 온 천지가 초록이에요. 근데 지금 화면을 보니까 뭐 늘 그냥 운동의 생활하네요. 그렇죠. 저 같은 경우 이제 어머니가 절 낳으시고요. 계단이 절 만들었다고. 계단만 있으면 무조건 걸어 올라가려고. 근데 그게 처음에는 뭐 유난을 떤다 그런 분도 계셨고요. 그다음에 뭐 무릎 아프지 않느냐.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제정신이 아니다 이런 얘기도 하셨는데 이게 습관화되니까 몸의 변화가 너무 좋게 와서 주변 분들을 따라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이렇게 오늘 방송 보시고 또 제 얘기 들으시고 지금부터라도 계단을 한 계단 두 계단 오르는 습관을 들으시면은 저처럼 건강한 몸을 가지실 수 있습니다. 사실 저도 보면서 좀 놀랐어요. 계단 오르는 게 뭐 그렇게 도움이 되겠어 싶었는데 정말 운동 효과가 있네요. 굉장히 좋은 습관이고요. 초반에 정말 운동 종목을 잘 정하셨어요. 왜냐하면 그냥 걷기보다 계단 오르기가 성인 기준으로 봤을 땐 한 10분 정도만 해도 100kcal 정도 훌쩍 소비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걷기 운동에 비해서도 한 50% 이상의 운동 효과를 가지고 있고요. 단순 유산소가 아니고 근력 운동이 병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체 늘 중요하다고 말씀드리잖아요. 전체 근육에서도 30%를 차지하고 있고 포도당을 또 열심히 소비를 할 수 있는 이 하체 근력, 특히 허벅지 근력을 키우는 데도 아주 좋기 때문에 운동 종목 자체를 굉장히 잘 선택하신 것 같아요. 저도 아파트 8층에 살고 있어서 계단 오르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도 그게 몇 번은 되는데 꾸준히가 안 되더라고요. 안 되죠. 뭐든지 하여간 꾸준히가 중요해요. 근데 지금 저희 스튜디오에서 따라 해볼 수 있는 계단이 없어요. 네네네. 근데 여기서 간단하게 해볼 수 있는 운동 뭐가 없을까요? 있죠. 저는 이제 계단이 없는 곳에서 예를 들어서 뭐 계단 없는 또 지방에 갔는데 계단을 이용 못하는 요새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 계단을 폐쇄하는 데가 되게 많아요. 코로나19 때문에 그런 거고 그래서 그럴 경우에 제가 집에서 쉽게 할 수 있는 운동 그리고 또 하체만 아니라 상체도 할 수 있는 운동인데 다 어려우시잖아요. 그리고 또 뭐 스포츠 센터나 요가 이런 데 못 가시잖아요. 그래서 집에서 후라이팬 다 있으시니까 후라이팬 가지고 음식만 만드는 게 후라이팬 아니라 가지고 가능해요? 네네네. 하는 운동을 제가 뭐 소개시켜 드릴 건데 우리 저기 이쁜 아나운서님하고 네네 정수 씨 같이 저랑 한번 네네. 잠깐만 요거 하기 전에 상하체 운동의 그 밸런스를 맞추는 건 중요하죠?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대부분 저희가 다이어트나 근육 얘기를 하면 하체가 근육이 워낙 크고 효율적으로 늘릴 수 있기 때문에 하체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사실 척추를 잡아 주고 있는 건 상체 근육이잖아요. 그래서 상하체 밸런스가 잘 맞아야 되고 내 몸이 바로 서기 위해서는 상체 근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후라이팬을 가지고 하는 상체 운동을 이 스튜디오에서 해보겠다. 네, 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앞으로 한번 나가볼게요. 제가 이렇게 잘 못하는데 후라이팬을 준비했습니다. 저 보세요, 두 개. 네네네. 무게가 좀 나가죠, 이게. 네, 이게 무게가 좀 있어요. 네, 무게 있어요. 지금 이제 저희가 이제 이 무게가 다 같은 걸 준비했는데 집에서는 같은 게 없을 거예요. 거의 근데 주부님들이 이렇게 같은 게 있으세요. 비슷한 게 있는데 후라이팬은 20cm, 24cm 이렇게 센치로도 하시는데 이렇게 들어봤을 때 중량이 비슷하다 생각하시는 걸로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게 그립감이 있어갖고 주부님들은 아령보다 더 좋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늘상 잡아봤던 거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오늘은 이제 힘내라 화이팅하는 의미에서 건곤감리 태극 패션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의상을요. 우리 힘내라 화이팅하면서 해볼게요. 화이팅. 일단 화이팅. 다리를 어깨 넓이만큼 벌리시고요. 그다음 무릎을 살짝 구부리시는데 이 무릎이 발 앞꿈치를 나가면 안 돼요. 무릎에 손상이 오니까. 그다음에 엉덩이를 살짝 내밀어주세요. 그러면 이 힘이 넓적다리와 종아리에 옵니다. 그다음에 이 후라이팬을 자연스럽게 잡으신 다음에 첫 번째 동작은 옆으로 돌려볼게요. 옆으로. 네, 자양자 하셨죠? 팔을 이 등선하고 맞춰서 여기가 첫 번째 이렇게 준비 자세예요.
하나. 이게 한 동작이에요. 근데 모든 운동은 버티는 힘으로 근육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8개 해볼 거예요. 하나. 하나. 둘. 이런 식으로 8개 하고 두 번째 동작. 두 번째 동작은 똑같은 자세입니다. 네? 무릎 구부리시고 발꿈치, 앞꿈치 안 나가게 무릎 하시고요. 똑같은 자세에서 앞으로 나란히. 오, 버텼다. 내려옵니다. 네. 아, 이거 학교 다닐 때 많이 한 것 같은데. 앞으로 나란히. 버텼다. 내려옵니다. 어머니들 계란 후라이 할 때 쉽게 뻗은 거니까 쉬우실 거예요. 요렇게 또 8번 해볼 거예요. 네. 다음은 팔을 들어서 90도로 맞춰줍니다. 90도. 어깨랑 90도. 어깨랑 이렇게 수평이 있다 하게요. 그다음에 위로 올렸다가 내리는 거. 이것도 올렸을 때 버텼다가 내리는 거. 자기가 팔이 쭉 안 뻗어도 괜찮아요. 할 수 있는 만큼만. 예, 예, 팔 떨린다. 올렸다가 내리고. 팔 떨리기 시작했어요. 올렸다 내리는 거를 할 것 같은데. 네. 네. 쉬우시죠? 네. 어려워요. 쉬우시죠? 아, 네. 한번 잘했어요. 네. 힘내라 화이팅입니다. 아, 네. 힘내라 대한민국 화이팅. 우리 화이팅해서 한번 해볼게요. 네. 음악 주시고 가겠습니다. 가자! 옆으로! 아, 화이팅이 너무 넘치시니까. 갑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이어트 핑계 대지 마. 여섯. 내일부터 핑계 대지 마. 일곱. 시원히 말해봐요. 앞으로. 내 다이어트 다시. 안 하는지. 하나. 버티세요. 둘. 둘. 버티세요. 오. 오. 너 표정, 넷. 즐거운 표정 지어있죠? 너무 즐겁죠. 근육이 생기니까. 넷. 넷. 하기 싫어도. 다섯. 여섯. 계단을 올라볼까요? 여섯. 출렁출렁출렁 뱃살이 출렁출렁출렁출렁 팔뚝이 이렇게 지내는 다시 팔 올리고 90도 올라갑니다. 하나 둘 다이어트 핑계 대지 마. 셋 내일부터 핑계 대지 넷 마. 지금부터 다섯. 시작해봐요. 할 수 여섯 있어요. 일곱 어우 시원해. 여덟! 아우, 수고하셨습니다. 아, 수고하셨습니다. 분위기 막 생긴 것 같아요. 생긴 것 같아요. 네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세요, 후라이팬 주세요. 네. 아니, 그냥 봐도 만만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이게 무조건 딱 멈춰야 되니까. 아령 같아요, 아령. 그치? 아령 같이. 무게가 좀 있으니까. 와. 맞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이렇게 운동을 한 다음에, 네. 아이고, 운동 잘했다 이러고 집에 가는 게 아니고, 운동 후에 관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들었어요. 그럼요. 운동 후에도 뭐 식단도 중요하고 스트레칭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운동은 자주 꾸준히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운동을 이렇게 안 하다가 하면요. 등산도 안 하다 하면 여기 알 베겼다고 너무 아파. 근데 이런 운동도 안 하다 하면 이건 못 써요, 팔을. 그러니까 이제 운동을 안 하다가 이제 이런 운동을 시청자 여러분들 따라 하시면 분명히 다음날 아침에 팔을 못 들든지. 제가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보통 중년층들이 이런 경우가 많죠. 운동 안 하다가 하시게 되면 뭐 알이 베겨서 또 이렇게 담 결려서. 그래서 운동을 나랑 운동이 안 맞는 것 같아라고 해서 운동을 포기하는 분들이 있고 또 고집스러운 분들이 있어요. 운동에서 문제가 생기면 운동으로 풀어야 된다. 네. 운동을 더 하시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 더 문제가 생기죠. 실제로 이렇게 너무 과도한 운동은요. 근육을 손상시켜서 결국 근 감소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거 근육 운동이 많이 한다고 좋은 게 아닌가 봐요. 또 이렇게 근육이 감소되면 또 안 되잖아요. 네. 풀어줘야 되죠. 그래서 제가 이제 준비했습니다. 똑똑하게 한동안 이제 플러스 원 똑똑하게 근육을 키우는 거. 근육 손상 맞는 한방차입니다. 운동하고 근육에 손상을 맞게 차를 한잔 마셔야 되는 거네요. 운동을 한 후에 이제 근육을 풀어서 이제 근육을 강화시키는 한방차를 준비했는데요. 이름은 바로 자기약 감초차입니다. 자기약 많이 들어보셨죠? 예, 예. 네, 네. 요즘 한참 예쁜 꽃이 이제 필 때인데요. 자기약의 뿌리를 약으로 쓰는 겁니다. 이 자기약과 함께 감초를 함께 사용하게 되면요. 뭉친 근육을 풀고 근육통을 다스리는 최고 처방이 되거든요. 자기약은 이게 지금 이게 자기약이고 이게 감초인데요.
작약은 맛이 쉬어요. 근데 신맛은 수렴하는 작용이 있어서 근육을 수축시킵니다. 근데 감초는 단맛이 있어서 근육을 네. 이완시키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작약과 감초가 서로 어우러지면 근육을 이완 수축시키는데 최고의 궁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우, 차가 한번 마셔볼까요? 마셔볼까요? 저는 맛있어요. 그 맛이 좀 달고 아, 이게 약간 멋있네요. 약간 옛날에 그 고약 바른 때 기억나요? 우리 이게 곰 꾸름 고약을 발랐다고. 그쵸. 근데 약간 그런 정도 나. 고약이요. 아, 선배님 된장 같은 거 바르지 않으셨어요? 아니 근데... 난 고약 발랐어요. 아니 근데 세상에 이렇게 건강한 약을 고약하고 비교를 하시니까 일단은 또 고약도 건강하니까. 아 그럼 그렇잖아요. 네, 이제 근데 자기약 감초탕이라고 원래 네. 있잖아요. 그렇죠. 원래 이제 유명한 이제 근육 질환을 치료하는 이제 아주 명방 중에 하나인데요. 이 자기약 감초탕은 다른 말로 거장탕이라는 이제 네. 별명이 있습니다. 거장탕은 버릴 것자 지팡이 장자예요. 지팡이를 버리는 처방이다. 그래서 노인들이 지팡이를 짚고 다니다가 이 자기약 감초탕을 드시게 되면 지팡이를 안 써도 될 정도로 근육을 강화시키는 효과가 있는데요. 예. 실제로 이제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근육통을 잡는 명처방이거든요. 근데 보통 이제 근육통은 이제 골격근에 의해서 나타나잖아요. 방금 이제 운동을 하셔서 네. 나타나는 골격근의 근육통. 가장 흔하게 효과를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게 장단지 쥐날 때. 아, 정말 좋습니다. 예. 하루만 드셔도 장단지 쥐가 안 날 정도로 효과가 좋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골격근뿐만 아니라 내부 장기는 평활근으로 이루어졌는데 평활근의 경련도 억제를 시켜요. 그래서 위 경련이 일어나서 복통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도 아주 도움이 되죠. 그럼 어떻게 만드나요? 간단합니다. 작약을 100g 정도랑 또 이제 감초를 50g 정도를 물 2리터에 넣고 약한 불 1시간 정도 달입니다. 그럼 이제 한 절반 정도 졸여지는데요. 불이 너무 세서 물이 많이 졸았다. 그러면 중간에 첨가를 해도 됩니다. 그럼 이제 1시간 정도 해서 1리터 정도로 만든 다음에 이걸 식혀서 냉장 보관을 해놓고 5일 정도에 하루에 두세 차례 정도 차로 섭취하시면 됩니다. 아, 이거 계속 마셔도 됩니까? 감초를 많이 마시면 안 된다고 그렇죠. 이제 감초는 이제 너무 많이 드시게 되면 혈압을 높이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것도 이제 뭐 하루에 이제 몇백 그램 정도 양이기 때문에 지금 오늘 이제 소개해드린 감초 양은 하루 10g이니까 하루 10g 이하로 드시는 감초는 이제 뭐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으면 증상이 사라지면 안 드시고 그렇죠. 증상이 있을 때 드시는 보약으로 드실 차는 아닙니다. 이게 근데 작약도 백작약이 있고 적작약이 있고 이렇다고 들어요. 그렇죠. 이제 예전에는 이제 뭐 작약 꽃이 뭐 이제 흰색은 백작약, 붉은색은 적작약에서 약효가 다르다고 했는데 2000년대 초반에 대한약전에서는 적작약과 백작약의 약효가 동일하다. 그래서 서로 구분하지 않고 사용하기 때문에 인터넷에서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구분하지 않고 그냥 자기약으로 구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뭐 근육을 만드는데 운동을 하고 차,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이렇게 먹는 게 중요하다고 들었거든요. 직접 그렇게 하시죠? 먹는 것도 중요하게 생각하시죠? 아까 보니까 근데 되게 평범하게 드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게 뭐 채소 있고 그다음에 아까 단백질 뭐 이게 유부도 콩으로 만들잖아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네, 일단은 제가 보면 장 보러 갔을 때 그 마트에 네. 가서 그 카트에 보면은 본인의 건강을 알 수가 있는데 네. 저 같은 경우 이제 취합을 나가고 대회를 나갈 때는 정말 탄수화물을 거의 뭐 고구마 위주로만 하고 닭가슴살 먹었는데 어떻게 매일 그러고는 제가 너무 버티기도 힘들고 또 아예 포기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적당하게 좀 제가 먹고 싶은 거 당기는 음식을 위주로 하고 있어요. 네. 예. 그래도 그나마 라면이나 과자 같은 걸 덜 먹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는 편이니까 네, 유지를 하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죠. 네, 아마 방송 보신 많은 분들도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네네네네. 저희가 또 아침, 점심, 저녁 식단 사진을 또 이렇게 입수를 했습니다. 보시면 뭐 아침은 사과 드시고 네, 사과 먹습니다. 달걀 삶아서 드시는 네네네. 것 같고 점심은 뭐 토마토, 달걀, 두부, 견과류 이렇게 보이는데 이게 뭐예요? 이 검정색? 아, 그게 이제 면역력 때문에 제가 폴리페놀을 좀 먹고 있어요. 그 젤리예요. 그래서 요거트에다 섞어도 먹기도 하고 이제 뭐 아무래도 다른 영양소가 부족하면 면역력이 떨어질까 봐 폴리페놀을 좀 먹고 있는 편입니다. 폴리페놀 드시고 저녁은 보면 달걀은 꾸준히 드시네요. 네네네네. 네, 계속 드시는 거 같고. 달걀을 하루에 6개 먹어도 괜찮나?
전 괜찮은 것 같아요. 한 8개까지는 네. 괜찮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옛날에 알게 모르게 있었던 법칙이 있었죠. 하루에 달걀 두 개. 네. 이유는 콜레스테롤 때문이었는데 네. 지금 최신적인 흐름은 네. 식품을 통한 콜레스테롤은 혈중 콜레스테롤 올리는 데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고 네. 돼서 달걀을 이렇게 6개씩 드셔도 큰 문제는 없는 네.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달걀 드시고 이건 또 뭐예요? 약간 콩이 이렇게 박혀 있는 그게 현미를 네. 제가 이제 현미랑 쑥하고 해서 갈아서 콩을 넣어서 직접 만든 현미 쑥 콩떡이에요. 네. 네. 아니, 맛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왜냐면은 네. 이제 백미가 아니라서 네. 현미도 많이 도움이 되고 그래서 탄수화물 어느 정도 섭취하면서 콩까지 있으니까 단백질까지 섭취해서 저는 포만감도 있고 좋고 또 쑥이 섬유소가 많이 들어가 있고 또 몸을 따뜻하게 하는 성질이 있어가지고요. 네, 건강 예방에도 너무 좋을 것 같아서 먹고 있습니다. 네, 거기다가 크랜베리 올린 요거트도 드시고. 네. 근데 저 블루베리 아닌가? 블루베리 맞습니다. 블루베리. 아, 블루베리. 어, 네. 보시면 근데 좀 괜찮을 것 같아요. 배도 부를 것 같기도 하고. 배불러요. 네. 괜찮긴 매일 이렇게 먹어봐. 아, 근데 맛있을 것 같은데? 너무 영양분은 좋은 것 같은데 네. 집에서 요리는 잘 안 하시는가 봐요. 아니, 이게 아니라 뭐든지 보면은 요리를 하다 보면 뭐 감미가 되는 네. 게 문제가 맞아요. 되는 것 같아요. 네. 뭐 소화도 안 되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꼭 주부님들이 저처럼 저렇게 할 필요는 없고 계란은 누구나 다 있으시죠. 네, 네. 그러니까 후라이를 하셔도 되고 네. 뭐 그 물에다 하는 수란을 하셔도 되고 네. 찜을 하셔도 되고요. 계란 말이를 하셔도 되고요. 그냥 있는 반찬으로 오늘은 뭐 홍당무가 있다면 홍당무 네. 드시고 바나나 있으면 바나나 드시고 하셔야지 뭐 꼭 저렇게 따라할 필요는 네. 없으신데 매일 드셔도 물리지 않아요. 왜냐면 아침 점심 저녁이 다르잖아요. 근데 매일 이렇게 드신단 말이에요? 거의 그렇게 먹죠. 아니 사람이 찌개도 아니, 좀 먹죠. 제가 정말로 라면을 한 1년에 3번 먹었나 해요. 예예. 아, 예. 그러니까 노력을 한 만큼 자기 아, 몸이 나타나니까 노력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우리 또 그 미스코리아 이상으로 생긴 또 민혜연 선생님도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 거 보니까 제 말이 맞다는 이렇게 드시나 보다. 네네. 저분 이렇게 드시고 계세요. 저분은 드시는 것 같아요. 네. 제가 아니, 자연한 선생님한테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자연한 선생님한테 아니 이거 전문가인 차 박사님 네. 보시기에는 식단이 좀 어떻게 보이세요? 일단은 우리가 오늘 이제 근육이라는 얘기를 했을 때 근육이 우리 몸을 움직이게 하는 자동차로 따지면 엔진이거든요. 네. 근데 단백질을 먹어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달걀을 이제 아침, 점심, 저녁 두 알씩 꼭 챙겨 드시는데 이거에 실질적으로 굉장히 고수의 팁이 하나 들어가 있는 게 요거트 들어가 있죠. 네. 네. 그다음에 여기 두부 들어가 있고요. 여기 네. 치즈 같아요. 요거. 맞습니다. 치즈입니다. 이게 뭐냐면 단백질 식품도 하나만 먹는 것보다는 다른 단백질 식품을 같이 먹어줘야지만 상승 효과가 있거든요. 그렇게 잘 먹어주고 있는 게 좋고요. 또 우리가 다이어트 하시면 뭔가 탄수화물 다 뺀다고 하거든요. 탄수화물이 뭐냐 하면은 연료예요. 네. 그럼 엔진은 크게 만들어놨는데 연료가 없으면 맞아요. 결과적으로 움직이질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떡 같은 경우나 약간의 밥 같은 경우를 조금 추가해서 드시는 것도 좋은 식단 구성이 될 것 같습니다. 잘하고 계시네요. 네. 아, 저거 보니까 좀 반성이 되네요. 저는 좀 너무 대충 먹고 있는 게 아니야. 요즘 저도 다이어트 하고 있거든요. 네네. 아, 저도 한번 저렇게 먹어봐야겠습니다. 아니 근데 저 차윤환 선생님이나 저 같은 사람은 이렇게 먹으면 사망에 이르게 될 것 같습니다. 왜요? 이유가 뭐예요? 아, 너무 조금이야. 아니 저는 굉장히 배불러요. 아 그래요? 그럼요. 아, 그거는 맞아. 이게 왜 그러냐면요. 보시면 생각보다 뽀송뽀송해가지고 맞아요. 네, 먹으면은 배는 많이 부를 것 같긴 합니다. 아, 근데, 맞습니다. 자 이게 우리가 이 지금 그 최현정 씨 식단을 보면서 우리가 반성해야 될 게 단백질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백질이 참 우리 몸의 근육을 만들고 몸을 만드는 데 가장 중요한 영양소인데 이거를 별로 못 챙겨 드세요. 특히 이제 노인의 경우 더 심각한데 두 명 중 한 명이 단백질을 부족하게 섭취하고 계시고요. 80대 이상의 경우에는요. 68% 이상이나 되는 분들이 단백질을 부족하게 드시고 있다고 연구 결과가 나온 네. 게 있습니다. 하긴 나이 들수록 단백질 챙겨 먹어라 이런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나이가 들면 들수록 단백질의 합성 능력이 저하가 돼요. 네. 그래서 보통 건강한 성인의 기준이 25세잖아요. 25세 성인이랑 비교했을 때 55세 성인 같은 경우는 단백질 합성 능력이 40%나 떨어지거든요. 선생님 얘기하신 것처럼 실질적인 단백질의 섭취량은 나이가 들수록 점점 줄어드니까 이게 의식적으로 좀 단백질을 많이 챙겨 드시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하루에 얼마나 먹어야 될까요? 얼마나 드시고 계세요? 글쎄 저는 뭐 이렇게 저울에 뭐 몇 그램 이렇게 하진 않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피치 못하게 이제 오늘 이렇게 방송 끝나고 스태프들하고 식사를 한다 그러면은 단백질이 없을 수도 있어요. 네. 그럴 때는 제가 이제 손을 들어서 양해를 구해서 계란 후라이 2개 만들어주세요. 이런다든지 해서 꼭 단백질, 뭐
두부를 된장찌개에 넣는데 됐을 때 또 뭐 부대찌개집을 갔어요. 스태프들하고. 근데 나는 부대찌개 안 먹어. 그러면 정말 꼴사납잖아요. 그래서 제가 슬쩍 편의점에 가서 두부를 사다가 거기 넣습니다. 저만 따로 두부를 먹어요. 그러니까 그냥 생활 속에 조금 단백질을 섭취를 하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고 있죠. 매끼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단백질 섭취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뭐 고기랄지 두부랄지 뭐 달걀이랄지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네네. 실제로 식약처 기준으로 봤을 때 65세 이상 성인 남성의 하루 단백질 섭취 권장량은 55g이거든요. 네. 자, 이걸 식품으로 환산하면 얼만큼 되느냐. 이게 좀 많아요. 그래서 보시면 소고기 등심으로는요. 314g. 아. 닭가슴살로는 238g. 아이고. 달걀로는 8개. 8개. 요거를 각각 이제 하나씩을 먹어 줘야지만 하루에 먹는 게 되니까 실제로 이 55g 채우기가 생각보다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네. 아무리 고기가 좋다 그래도 저렇게 매일 먹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어렵죠. 그러니까 단백질 권장량은 계산하기 쉬워요. 본인 체중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체중을 그램으로 바꾸거나 체중에서 한 0.8에서 1 정도 곱한 값이거든요. 근데 저렇게 매일 챙겨 먹기 어려워 매일 드셔야만 하는 게 이렇게 많은 양이 필요한 이유가 다 있잖아요. 네. 단백질 하면 우리가 근육만 생각하시지만 사실 근육을 이루는 구성이기도 하지만 피부를 이루기도 하고요. 우리의 면역세포를 이루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다양한 신체 내에서도 굉장히 여러 군데 쓰이기 때문에 정말로 많은 양이 꾸준히 필요해요. 근데 또 단백질 하면 생각나는 게 3대 영양소잖아요. 네. 3대 열량, 에너지원. 단백질 말고 나머지 두 개가 탄수화물이랑 지방이에요. 네. 근데 탄수화물 지방과 단백질이 좀 다른 특성이 있어요. 지방 많이 먹으면 지방 형태로 쌓이죠. 그렇죠. 탄수화물도 많이 먹으면 뭐 글라이코겐 형태나 내지는 지방 형태로 쌓이죠. 단백질 많이 먹으면 어떻게 쌓일 것 같으세요? 안 쌓이지 않아요? 그렇죠. 들어본 적이 없죠. 네. 단백질은 쌓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많이 먹는다고 내가 따로 이렇게 저장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단백질은 내가 먹으면 일단은 분해가 돼서 흡수가 되겠죠. 그다음에 필요한 만큼만 사용이 된 다음에 나머지는 그대로 배출이 되니까 한 번에 많이 먹는 게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 그럼 단백질 많이 안 먹어도 되겠네요. 제가 그 얘기지. 무슨 말이야. 날 잡아서 오늘 고기 좀 먹을까? 이러고 댐비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어쨌든 배출된다는 거죠. 많이 먹으면 아니 먹어봤자 의미가 없다는 게 아니고 한 번에 그렇게 많이 먹는 게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은 한 번에 소화 흡수되는 단백질의 양이 한 20에서 30g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오늘 하루 먹어서 내가 일주일치 단백질 다 보충해야지 절대 의미가 없고요. 웬만하면 그러니까 한 번 드시는 것도 매일매일도 중요하지만 끼니에 거쳐서 나눠서 드시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니까 소량씩 계속 꾸준히 드시는 습관을 가지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어른들이 이런 말씀도 하세요.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고. 이게 안 먹어봤더니 소화가 안 된다 이러죠. 그렇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단백질 먹는다 그러면 다 이제 고기 생각하시는데 꼭 고기만 고집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른 단백질도 좋은 게 많거든요. 그러면 어떤 식품으로 단백질을 섭취할까요? 자, 그래서 제가 준비한 차이나의 플러스 원. 자, 단백질이 필요한 노인들에게 꼭 필요한 근육을 키우는 노인에게 좋은 단백질. 소개시켜드리려고 합니다. 네. 네, 노인에게 좋은 단백질. 자, 요 앞에 있는 건데? 저거는 우유잖아요, 앞에, 우유. 우린 보이는데, 저기 우유 같은데. 우유입니다. 그냥 봐도 우유처럼 생겼죠? 네. 우유 맞습니다. 아, 나 다른 건 줄 알았는데. 자, 그런데 우유가 실질적으로 그 속에 여러 종류의 단백질이 들어있거든요. 네. 그 중에 우유 속에 들어있는 유청 단백질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유청이라는 게 이제 젖 유자에다가 풀을 청자를 쓰는데 이게 잘 녹아있다는 거거든요. 네. 실제로 잘 녹기 때문에 소화 흡수가 빠르고요. 그리고 원래 우유도 완전 식품이잖아요. 단백가도 굉장히 좋은 흡수율도 좋은 특성을 갖고 있는 게 바로 이 유청 단백질입니다. 자, 그런데 유청 단백질은요, 그 속에 류신이라고 하는 아미노산이 있는데 이 류신이 바로 이 근육을 풍부하게 만들어주는 핵심적인 아미노산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근육 생성을 하는데 굉장히 꼭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게 류신이 많으면 이게 스위치, 근육 생성 스위치를 이렇게 딱 켜서 근육을 확 만들어주고요. 네. 또 근육이 요걸 이렇게 얼른 흡수해서 자기가 빨리 이용하는 그런 특성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근육 만드는 데 참 좋은 식품이 바로 우유, 그다음 유청 단백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근데 우유 좋은 건 알겠는데 저도 요즘에는 우유를 먹으면 이렇게 소화를 못 시켜요. 그거 어떻게 얘기를 해야 돼요? 근데 세상 좋아져가지고 네. 그렇게 소화 못 시키는 분들한테
소화가 잘 되는 단백질 분말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많이 먹고는 있는데 소화도 잘 되고 또 우유 맛도 나면서 편한 이런 게 나와서 정말 세상 좋아졌다 그런 느낌이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우유 먹었을 때 이제 화장실 자꾸 가시는 분이 있는 게 이제 그 속에는 유당. 네. 그리고 이제 유당불내증이라는 거, 유당을 소화를 못 시키는 거죠. 맞아요. 자, 그런데 이 유청단백질은요, 우유에서 그걸 뽑아내는 과정 중에서 이 유당이나 콜레스테롤 같은 것들이 제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유당불내증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이 바로 이런 유청단백질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네. 상대적으로 이렇기 때문에 단백질 함량은 우유보다 월등히 올라가게 되는 거죠. 최한정 씨 아까 보니까 그 두부를 많이 드시더라고요. 맞습니다. 콩 단백질 이것도 아주 좋은 거잖아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단백질 얘기하면은 동물성 단백질. 네. 이게 왜냐? 단백가라는 게 있어요. 단백질의 점수인데 100점 만점으로 보는데 동물들이 한 일반적으로 90점 정도가 돼요. 근데 이 콩은요. 밭에서 나는 소고기라고 불리는 이유가 뭐냐면 소고기처럼 80점 정도의 높은 점수를 갖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그 두부와 같은 것들도 높은 이제 양질의 단백질이라고 불리게 되는 거죠. 근데 왠지 식물성이라는 단어가 붙으면 더 좋은 것 같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식물성 단백질. 아, 저 이게 이것만 먹으면 될 것 같은데요. 맞아요. 저 주변에도 뭐 채식 열풍 한참 불었을 때 식물성 단백질 충분하다. 뭐 콩이나 두부 먹으면 된다.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시기는 해요. 근데 꼭 맞는 말은 아닌 게요. 단백질이라는 게 결국은 아미노산으로 구성이 돼 있고 아미노산 형태로 우리 몸에서 작용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 아미노산이라는 게 아까 선생님 얘기하신 류신도 아미노산의 일종이고요. 굉장히 다양하게 있어요. 근데 이 중에서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 9개의 아미노산이 있는데 왜냐하면 우리 몸에서 스스로 그 합성이 안 돼요. 그러니까 반드시 식품을 통해서만 섭취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필수 아미노산이라고 하고 총 9종의 아미노산이 있는데요. 이제 식물성으로 섭취를 한다, 단백질을. 그러면 보통은 제일 이 단백가도 높고 단백질이 많이 함유가 돼 있는 게 콩인데 콩 같은 경우는 필수 아미노산이 8종. 한 가지 종류를 드시지를 못하는 거죠. 합성도 되지 않는데. 그러면은 고기는? 고기 같은 경우는? 네, 소고기에는 9종이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아, 결국 답은 고기인 건가? 꼭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뭐 지금 이제 민현 선생님께서 말씀 이제 하셨듯이 이제 콩은 이제 뭐 밭에서 나는 소고기라는 말이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동물성 단백질과 이제 식물성 단백질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방금 말씀하신 걸 잠깐 또 언급하면 이제 동물성 단백질에는 이제 9종류의 필수 아미노산이 다 있어요. 네. 그래서 고기를 먹으면 이게 이제 단백질로 재합성이 될 수 있는데 식물성 단백질은 이제 불완전 단백질이라 그래서 아미노산이 몇 개가 없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네. 필수 아미노산이. 근데 콩에는 메치온이라는 단백질이 없어요. 한 가지가 부족해요. 그런데 그러면 콩을 먹어서는 단백질 재합성이 안 되죠. 네. 그런데 다행히 쌀에 메치온이라는 아미노산이 있어요. 아, 쌀에. 아. 그런데 또 재미있는 게 쌀에는 라이신이라는 필수 아미노산이 없는데 이게 또 콩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과거 요즘은 이제 그 교도소도 고기가 나온대요. 네. 과거에 교도소에 콩밥을 줬던 이유가 맞아요. 그게 단백질 합성을 하기 위해서 줬다는 말이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고기를 안 먹고 식물성 영양소를 아주 골고루 먹는다면 그 안에는 이제 필수 아미노산을 9종류로 섭취할 수 있겠고 뭐 다행스러운 것 중 하나는 뭐 식물들을 그렇게 무시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많이 아는 햄프시드 대마시 있잖아요. 식품으로 섭취가 가능하고 또 남아메리카 원산지인 퀴노아 이거는 특이하게도 식물성임에도 불구하고 9종류의 필수 아미노산을 정도 차이는 있지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식물성 단백질이라고 해서 너무 무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럼 식물성 단백질을 잘 혼합해서 먹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 저는 그런데 이게 혼합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네. 골고루 먹어야 돼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동물성이 좀 낫지 않나라는 의견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육류 그게 이제 단백가 100점 만점에 얘네들이 한 80에서 90점. 네. 그다음에 이제 생선 70 정도 되거든요. 네. 자, 그런데 우리가 채소나 버섯 같은 경우는요. 단백가가 20에서 30밖에 안 돼요. 네. 그럼 뭐냐? 5배를 먹어야 되는 거죠. 그거 먹으려면.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식물성 단백질은 골고루 먹지 않으면 그 하나만 갖고는 참 적당량 먹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다시
그 동물성 단백질. 어, 어. 아니 여기 뭐 증인이 계시니까 어떻게 네. 드시고 계세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식당에 가는데 고깃집에 갔다. 네. 그럼 고기를 구워 먹으면서 두부 좀 주세요. 그래서 두부를 옆에서 구워 먹는다든지 아니면 된장찌개 두부를 좀 많이 넣어달라고 부탁을 드린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식물성과 동물성을 골고루 먹을 수가 골고루. 있어가지고 뭐 유난 떨지 않고 그냥 편하게 먹을 수 있는데 물론 이제 그 도와주시는 분들이 좀 유난스럽구나 생각하시면 뭐 두부 좀 많이 주세요 그 얘기가. 근데 저는 굉장히 또 소화도 잘 되고 좋은 것 같습니다. 예. 역시 골고루 먹는 게 그러니까. 최고일 것 같은데 민 원장님이 답을 좀 주시죠. 제가 준비한 플러스 원에 이 답이 있을 것 같아요. 자, 제가 준비한 오늘의 플러스 원은요. 똑똑하게 근육 키우는 방법 바로 균형 단백질을 섭취하라입니다. 균형 단백질. 균형 단백질? 균형 단백질은 뭔가요? 사실 말은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최한정 씨가 다 설명을 해주셨어요. 식물성 반, 동물성 반 이렇게 같이 반반씩 섞어서 먹으면 되거든요. 우리가 앞서서 여러 가지 설명을 해드리면서도 막 식물성이 좋다, 동물성이 좋다 얘기를 한 게 결국은 식물성 단백질과 동물성 단백질 둘 다 좋지만 성질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균형 있게 반반 섞어서 먹으면 각자의 장점을 다 취할 수 있으니까 가장 현명한 방법인 거죠. 그러니까 고기 먹고 된장찌개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 안에 두부 있고 다 있어요. 콩도 있고요. 그렇죠. 네, 된장. 네. 이와 관련된 이제 연구 결과가 이제 실제로 있습니다. 이제 동물성 단백질 또 식물성 단백질을 비율별로 섭취를 해서 근육 단백질 생성 증가량을 살펴봤더니요. 이제 그래프를 보시면 동물성 단백질은 유청 단백질만을 먹인 경우 저 보이죠? 세 번째. 또 이제 식물성 단백질은 맨 위에 대두 단백질만 먹인 거고 또 이제 혼합 2는 이제 혼합 1은 유청 단백질 2 식물성 대두 단백질 1이에요. 그리고 혼합 2는 1:1의 비율로 먹였더니 유청 단백질과 식물성 대두 단백질을 1:1의 비율로 섞였던 저 혼합 2의 경우가 근육 단백질을 가장 효율적으로 증가를 시켰다는 연구 결과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이렇게 반반 혼합 단백질로 먹으면 다이어트. 체중 감량에도 도움이 되거든요. 아까 유청 단백질이 굉장히 소화 흡수가 빠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빨리빨리 우리 몸에 작용을 할 수 있는 장점은 있지만 소화가 빠르니까 금방 배가 꺼져요. 그런데 반대로 식물성 단백질 같은 경우는 소화 흡수가 느리거든요. 그러니까 반반 먹으면 빠른 효과도 볼 수 있고 또 소화가 느리니까 포만감도 오래 유지를 해서 먹는 양도 줄일 수가 있죠. 옛날부터 엄마들이 편식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골고루 다 먹으라는 건데 아까 보니까 뭐 다른 걸 드시던데요. 그냥 뭐 드시던데 좋은 거. 그 이제 또 저도 일하는 사람이니까 항상 뭘 차려 먹거나 이런 것도 번거로울 때가 있어가지고 쉐이크식으로 먹는 게 있어요. 다들 궁금해하셔갖고 제가 직접 오늘 준비를 했는데 그러면 저쪽으로 자리를 옮겨서 그러겠습니다. 한번 좀 만들어봐 주세요. 저 시간을 도와주실까요? 안 그래도 그 못 만드신 분들 그 단백질 쉐이크 많이 만들어 먹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뭐 단백질 쉐이크라 그래서 뭐 꼭 단백질에 대한 거에서 닭가슴살을 넣고 그런데 거부하시는 분들이 있어갖고 저 같은 경우에는요 그냥 편하게 이제 누구나 다 알고 집에서 있는 우유를 좀 준비를 해봤고요. 우유를 얼만큼 넣나요? 근데 우유를 뭐 적당량 넣으시면 되겠는데 자기 양에 따라 넣으면 되고요. 아 그다음에 바나나. 바나나를 제가 넣습니다. 아이고 튀네요. 왜 그 과일 같은 경우는 껍질에 영양분이 많다는 얘기 있잖아요. 바나나 없나요? 바나나에 많죠. 껍질에는 영양가가 이렇게 있다는 얘기 못 들었고요. 저기 코끼리한테 양보하라는 얘기 들었어요. 네, 그다음에 이거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 뭡니까? 견과류. 견과류를 견과류하고 잣을 이렇게 호두랑 넣었어요. 두부를 넣고요. 그다음에 이게 제가 얘기하는 세상 좋아졌다는 거예요. 단백질 이렇게 파우더인데 파우더. 이거까지 하니까 도움이 돼서 그냥 물론 여기 두부랑 우유에도 굉장히 단백질이 많죠. 네. 하지만 이 파우더를 넣음으로써 단백질이 배가 되는 거예요. 편하네요. 네, 편하죠. 네, 이거 쉐이크를 직접 흔드는 건가요? 아니죠. 한번 이렇게 흔든 다음에 해야지 잘 갈리는 건데. 말 대답을 많이 하시네요. 네네네. 아 진짜 오랜만에 만나라고. 네 알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렇게 간단하네요. 네. 아니 저게 바나나도 들어가고 뭐 견과류 들어가서 고소하고 달콤하고 좋겠어요. 우유도 넣고 파우더도 넣고. 네, 이게 꼭 이제 열어보세요. 네, 이거를 하셔야지 나오셔가지고. 네. 그 예를 들어서 이게 좀 씹히는 맛을 느끼시고 싶은 분은 덜 가르셔도 되고요. 아주 씹는 게 싫어하시는 분은 아주 많이 가르시면 돼요. 네, 따라 보세요. 자, 저렇게 해서 이제 우리 앞에 있어요. 맛을 볼까요? 맛을 볼게요.
네, 건배하시죠. 아, 고소가 맛있다. 맛있는데요? 괜찮아. 달달하다. 비리지가 않고. 맛있죠. 일단 꼭 바나나가 아니래도 제철 과일을 드시면은요, 또 비타민에도 좋고, 제철 과일은 여러 가지 도움이 많이 되잖아요. 그렇군요. 네. 네, 어떻게 드셔보니까 편하시죠? 아, 좋아요. 맛있어요. 근데 이거, 단백질 섭취할 때 주의할 점은 없어요? 일반적으로 단백질이라고 하는 것도요, 너무 갑자기 많이 먹으면은, 네. 개인적으로는 이게 다들 이렇게 좀 적응기가 좀 필요해서 설사 같은 것들이 유발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단백질을 너무 과하게 드셔서 그런 증상이 있으면 양을 좀 줄이거나 아니면은 내가 일반적으로 먹던 익숙한 음식들과 좀 같이 이렇게 섞어서 적응기를 좀 거치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네. 오늘은 최한정 씨하고 같이 근육 키우는 법을 알아봤는데 여기서 퀴즈 드리겠습니다. 네, 퀴즈 바로 드릴게요. 장수의 비결, 근육 생성에 도움이 되는 단백질이 풍부한 식품으로 유청 단백질의 원료이기도 한 이것은 무엇일까요? 이게 바로 퀴즈입니다. 네. 네. 뭘까요? 네, 힌트. 힌트 하나 드릴까요? 소에서 나옵니다. 소에. 네. 소에서 나옵니다. 지난주 정답 드리겠습니다. 네, 지난주 정답은 바로 안동역에서였습니다. 당첨되신 분들 지금 하단 자막으로 나가고 있죠. 또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예, 오늘 이제 정리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민 선생님. 네, 예. 오늘은 이제 장수의 비결로 무엇보다도 중요한 근육을 만드는 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가장 중요한 건 집에서라도 간단하게라도 홈트레이닝을 꾸준히 하셔서 근력 운동으로 근육을 만드는 거겠죠. 근데 운동만으로는 좀 제한이 있으니까 또 그만큼 중요한 게 식단이에요. 나이가 들수록 단백질 합성 능력이 떨어지는 만큼 단백질 섭취를 잘 하셔야 근육 생성에도 도움이 되는데요. 어떻게 동물성 단백질과 식물성 단백질을 반반 균형 단백질 형태로 섭취를 할 때 근육 합성에도 효과적이니까 참고하시고요. 또 단백질 같은 경우에는 몸에 따로 저장이 안 되니까 매일매일 그때그때 필요한 양을 꼭 챙겨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차윤환 선생님하고 한동아 선생님도 한 말씀씩. 네. 오늘 단백질 섭취도 중요하지만 단백질이 필요한 건 운동을 해서 근육을 키우는 거거든요. 네. 운동도 꼭 같이 하실 것을 권하고 싶습니다. 아, 그렇죠. 네. 네. 뭐 자신의 이제 근육량을 이제 검사를 하지 않고도 이제 집에서도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인데요. 바로 이 부위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이 부위를 이렇게 해서 눌러봤을 때 너무 말랑말랑거리면 자신의 근육량이 부족하거나 해서 또 근육량을 키우시는 운동을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장애인 씨 말랑해요. 너무 말랑한데요. 네. 진짜 오늘 또 걸음해 주셨는데 한 말씀 덧붙여 주세요. 아, 뭐 뭘 운동을 하든지 네. 식단을 관리하는 게 꼭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평소에 있는 식사 중에서 이게 단백질이다 싶은 걸 드시고요. 가공식품을 멀리 하시고요. 그리고 운동도 생활 속에 있는 운동, 계단 오르기 운동이라든지 제자리에서 걷는다든지 또 대중교통 이용하시고 많이 걷는 게 아주 도움이 많이 되니까 여러분들 항상 건강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최한정 씨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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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봄비가 촉촉히 내리면 기분이 상쾌한데 봄비가 장맛비처럼 내리니까 기분이 처질 수도 있어요. 네. 이러면 실내 운동이라도 좀 해서 기분 전환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8시 더욱 알찬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Channel A